안녕하세요, 포클랜서입니다. 오늘은 춘천으로 가고 있습니다. 날씨가 흐리지만 기분은 상쾌합니다. 더 추워지기 전에 동계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해 오늘도 산으로 갈 예정인데요. 그럼 영상 즐겁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약 300m 앞 오른쪽 방향입니다.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.
I call you in.
지금 시간이 4시 32분이고요. 이번에는 동계 백패킹을 45리터 배낭에 지금 챙겨왔습니다. 원래는 카즈카 85리터에 이제 배낭을 패킹을 하는데 이쪽 춘천 산악산은 등산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고 또 너무 큰 배낭을 메고 오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45리터 이게 피엘라벤의 프리루프트 네, 라플란드 배낭인데요. 사실 여기에 그 침낭을 동계배낭 1300g짜리 베이스 침낭을 챙겨오려고 했었는데 너무 커서 아무리 압축을 해도 안 들어가더라고요. 카즈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방이 이제 일자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침낭이 한꺼번에 쭉 들어가는데 프리루프트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이렇게 약간 좀 몸체에 맞게끔 좀 휘어져 있습니다. 휘어져 있어서 아무리 넣어도 이제 이게 좀 얇기 때문에 1300g 침낭이 안 들어가서 일단 550g짜리 하나하고 그 다음에 합성솜 침낭 작은 거 하나 추가로 더 여기 아래쪽에 이제 넣어왔고요. 그리고 이쪽이 이제 데크로 돼 있다 보니까 제 경험상 데크로 된 데는 아래쪽에 바람이 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틈이 있어요. 이거 아래쪽으로 바람이 이제 불기 때문에 등이 조금 시렵더라고요. 그래서 매트를 이렇게 G라이트 솔 서머레스트 G라이트 솔을 절반을 잘라가지고 추가로 챙겨왔고요. 절반으로 자른 이유는 일단 전체 사이즈는 이 정도 됩니다. 너무 좀 튀어나와서 일단 절반으로 잘라서 이제 가져왔고요. 집에서 잠깐 펴보니까 머리끝에서 한 엉덩이 아래쪽까지는 충분히 길이가 커버가 돼서 이렇게 추가로 챙겨왔습니다. 그리고 안쪽에는 이제 우모 상의하고 하의까지 들어있고요. 그래서 이곳 오늘 온도는 영상 0도에서 많이 떨어져 봐야 영하 3도까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추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조합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고요. 이렇게 풀 패킹했을 때 음식물하고 물하고 물은 2리터짜리 순항에 2리터를 이제 챙겨왔고요. 그리고 추가로 500ml 하나 더 챙겨왔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전체 중량이 한 15kg 조금 넘게 나왔거든요. 그래서 15kg를 메고 등산을 해보니까 너무 쾌적해요. 등산하는 산행하기가 너무 쾌적해서 그렇게 동계에 춥지만 않다면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춥지만 않다면 앞으로 이렇게 동계를 좀 다녀볼까 그런 생각입니다. 물론 너무 극동계에는 좀 커버하기 힘들겠지만 너무 가볍고 지난번 원정상 갔을 때는 제가 일부러 테스트를 한다고 21kg까지 제가 챙겨왔었거든요. 그렇게 했을 때는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. 못하는 건 아닌데 한 600m, 800m급까지는 갈 수 있는데 한 1000m 이상 되는 고지는 좀 20kg까지는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정도 패킹이면 패킹과 중량이면 딱 저에게 최적화된 패킹이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한번 챙겨왔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좀 해가 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. 날씨가 좀 흐려서 좀 아쉽긴 하지만 아래쪽 위쪽에 보시면 좀 하늘이 조금 보이긴 하는데 오늘은 동계 이런 배낭이라든가 중량 테스트하기 위해서 온 거니까 저렇게 밀어넣고 다만 여러분들께 더 좋은 경치를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. 자, 그럼 조금 더 기다렸다가 텐트를 치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
지금 시간은 새벽 5시 30분이고요. 외부 기온은 영하 3도입니다. 저는 밤에 잘 잤고요. 침낭을 레이어링해서 사용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춥지 않게 잘 잤습니다. 처음에 침낭에 들어갈 때만 좀 한기가 느껴져서 조금 체온으로 이제 유지를 시키니까 뭐 그렇게 춥지는 않았고요. 그리고 핫팩은 이번에는 터트리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한 영하 5도까지는 이런 조합으로 침낭 두 가지를 레이어링해서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. 아마 영하 10도까지는 아마 핫팩까지 터트리면 뭐 무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제 좀 자리를 좀 정리를 하고 해가 뜨기 전에 좀 정리를 해놓고 해 뜨는 장면이라든가 주변 풍경이 어떤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.
산에서 멧돼지 참 많네요. 저기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막 나더니 이렇게 해서 그냥 저녁 질주해서 멧돼지가 달아났습니다. 공격적이진 않았고요. 사람 인지척이 나니까 바로 멧돼지가 스스로 이렇게 피해서 달려간 것 같아요. 등로로 가진 않았고 이렇게 이제 이 길로 해서 그냥 일직선으로 쭉 달려갔습니다.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아서 다행이었네요.